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저희가 컨트롤 C 하면 클립보드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동으로 복사를 해서 이것들을 이제 보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고민을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클립보드 우리가 컨트롤 C를 복사를 했던 내용들을 저장하는 함수 같은 경우는요, 파이퍼 클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드를 우선은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pip install 그다음에 이렇게 파이퍼 클릭이라는 것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미 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우리가 모드를 불러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파이퍼 클릭을 복사했던 것들을 붙여넣기 하는 거죠. 예, 패스트 붙여넣기를 하고 그것을 스트링 문자로 저희가 테스트로 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저희가 이 뉴스 정보들 있잖아요. 이 뉴스 정보들을 이렇게 복사를 해요. 컨트롤 C를 합니다. 복사를 한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금방 사용자가 복사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도 잘 지원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이 안에 우리가 복사한 내용 안에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감지를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코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이제 정겹 편식들을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find all 함수로 우리가 정겹 편식 요 함수를 가져와야겠죠. 모듈을.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저희가 수집했던 웹크롤링으로 이메일 주소 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정보들. 뭐 페이지 내에 뭐 주민정보 같은 경우나 어떤 그뭐 개인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기화 표시하는 것들은 이렇게. 그래서 모 숫자에 대해서, 모든 숫자에 대해서 6자, 그 다음에 모든 숫자에 대해서 7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요것은 없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화 표시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제거를 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리스트 방식으로 다시 형변환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프린터를 이렇게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메일 주소가 있는 것을 보통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이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컨트롤 C를 하게 되면은 아까는 저희가 복사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제 출력이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 정기화 표현식으로 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제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고 이렇게 이메일 주소들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코드에서 제가 이게 그룹화를 시켰던 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다지 있는 것들을 또 다시 제거를 해가지고 했어요. 저도 오류가 발생을 해서요. 자,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앞에도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난 뒤에 이 페이지 내에 중요한 정보들이 몇 개나 있을까라고 판단을 할때 바로 이렇게 확인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주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없겠죠. 이 안에 정보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주민등록번호,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거는 이제 뭐 개인 관련된 전화번호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정기화 편식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 퍼 클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